9월 20일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연준의 빅컷이 단행되고 바로 다음 거래일 이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에 환호하듯 아주 큰 폭의 오름세를 연출해줬죠. 네, 정말 빅컷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그 기대감만큼이나 3대 지수도 힘차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간밤에는 이 빅컷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제 지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헤드라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3대 지수 어떠한 흐름이었는지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를 50bp 내려 잡으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거의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가리키기도 했죠. 이 부분이 그 기대감에 더욱더 불을 지피는 모습,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강하게 살려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는 모두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1.25% 오르면서 처음으로 42,000포인트 선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마일스톤을 바로 오늘 달성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2.5% 올라서면서 1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도 1.7%의 상승이었는데요. 처음으로 5,700포인트 선을 뚫어내면서 약 2개월 만에 사상 최고 수준을 갈아치우는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오늘 시장에는 아주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딱 내리고 나서 과거의 주식시장은 통상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 궁금증이 생기죠. 지금 보이시는 이 그래프, 우측, 좌측의 연도들은 연준이 금리를 딱 처음 내렸을 때 그 연도들을 쭉 정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3개월, 6개월, 12개월 후 S&P 500 지수의 흐름, 그 등락률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빨간색 박스, 상승률이 각각 5.5%, 10.6%, 11.3%로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여 나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렇게 빨간색 박스를 치고 있는 구간은 경기 침체를 성공적으로 피했을 때, 그러니까 연착륙에 성공을 했을 때 등락률을 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증시의 퍼포먼스가 더 좋았습니다. 10.2%, 14.7% 그리고 1년 후에는 거의 20% 가까운 상승률까지도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과연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S&P 500 지수가 과거의 흐름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는데 과거에는 이랬다 정도로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시장의 흐름이 어떨 것인가? 다양한 월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들이 좀 나뉘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좋은 얘기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BMO 캐피털이 올해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6,1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기존에 전망했던 5,600 목표치보다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6,100이면 이 간밤 종가 대비했을 때 한 7%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불리시한 거고 월가에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한 전망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 목표치를 높인 전략가는 BMO 캐피털의 브라이언 벨스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작년에 시장 랠리를 정확하게 맞췄던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 전체 컨센서스는 바로 5,520포인트 선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벨스키가 맞게 될지 궁금해지죠.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섣부르게 시장에 뛰어드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베어리시한 코멘트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톰 리, 많은 투자자들이 믿고 따르는 증시 강세론자로 유명한 인물이죠. 지금 주식을 사기에는 조금 망설여진다라는 코멘트가 간밤에 나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앞으로 수개월간 증시 상승의 발판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당일까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스몰캡과 시클리컬, 여기에는 산업과 금융주들이 포함됐는데요. 이렇게 금리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들을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코멘트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웰스파고 역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였는데 주식과 채권 가격 모두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펀더멘털에 비해서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적을 합니다.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통화정책 완화 수혜는 내년이 돼서야 좀 진정하게 체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논거는 조금 다르지만 둘 다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금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정규장 종목들의 흐름 어땠을까요? 히트맵 열어보겠습니다. 전체 상승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의 비율이 4대 1이었습니다.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하루였고요. 그 가운데서도 기술주로 강한 매수세가 쏠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연준의 빅컷 수혜 기대감 속에서 빅테크주들, 특히 반도체주들의 시세가 강했는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각각 3%, 5%대의 오름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도에는 없지만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역시 5%대 급등세였고요. 그 덕분에 반도체 모음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3%의 강세를 연출하면서 5,000포인트 선을 재돌파하며 간밤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많이 고전했던 우리 증시 반도체주들에도 상승의 기운을 불어주길 바라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M7 종목들의 흐름을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 애플과 메타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각각 4%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테슬라가 7.4%의 급등세였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내밀음으로써 전기차에 대한 할부 금리 역시도 낮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전기차 수요가 자극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탄력적인 시세를 연출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하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상승했던 다른 업종들을 보겠습니다. 이쪽에 위치한 금융 업종들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낸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의 대형 은행주들,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지역 은행주들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그리고 산업 섹터 역시도 강했습니다. 캐터필러, 주택 건설주들, 주택 건설주들은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이 모기지 금리 역시도 하락을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 주택 수요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되고는 하죠. 진로우라, 풀티그룹, 레나 등의 종목들이 2에서 많게는 4%의 상승세를 시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난 한 달간 S&P 500 지수 내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부상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GE 버노바, 이쪽 유틸리티 섹터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유틸리티 섹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가운데 홀로 빨간불, 강하게 초록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죠. GE 버노바가 지난 한 달 동안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20% 넘는 급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조달에 대한 어떤 문제가 크게 부상하고 있는데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해 보고요. 오늘도 3.7%의 추가 강세를 연출하면서 24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 역시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빅컷 효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레바논까지도 확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수요에 대한 자극이 되면서 에너지 섹터도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았죠. 특히 베이커 휴스가 5% 가까운 급등이었고요. 그 외에도 슐럼버거, 메라톤 오일 등의 대표 종목들이 1에서 3%대의 강세 흐름을 연출했네요.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든 레스토랑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 S&P 500 지수 내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버와 손을 잡고 올해 연말부터 배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집에서 배달 앱으로 다든 레스토랑의 올리브 가든 혹은 체다스 음식을 주문하면 우버의 택시로 딜리버리가 되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개시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실 다든 레스토랑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흔들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있는데요. 오늘 이 파트너십 공개에 따라서 주가가 8.3% 아주 큰 폭의 탄력을 연출했습니다. 172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죠. 모빌아이의 주가 역시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인텔이 지금 8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흘러들어오면서 이 모빌아이 주가가 크게 흔들린 바가 있었는데요. 인텔이 직접 이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도감에 따라서 모빌아이의 주가는 15% 가까운 급등세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관련주들입니다. 빚컷 효과를 하루 늦게 받아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나 뛰어오르면서 6만 3천 달러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났죠.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주들,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9%의 급등세, 그 밖에도 코인베이스 등 관련주들이 좋은 시세를 내줬는데요. 주가는 3.4%의 상승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이커머스 대기업 알리바바까지 볼 건데요. 100여 개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퀸2.5, 자동차와 게임,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력을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경쟁 기업들 가운데 경쟁력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5% 가까운 급등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이렇게 특징주 시황 정리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유독 많은 경제 지표를 소화하면서 부지런히 흘러갔습니다. 아무래도 빅컷이 단행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빅컷에 대한 힌트를 더 단단하게 근거로 제공할 수 있을지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또 주지는 않을지 하는 긴장감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먼저 공개가 된 노동 지표는 빅컷에 대한 기대감 더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예, 전주 대비 하락을 했고 그 폭이 좀 상당히 해서 지금 연착륙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주어졌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1만 명으로 전주 대비 1만 2천 명 줄고 전문가의 예상치인 23만 명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는 4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입니다. 4주 이동 평균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22만 7,500명으로 직전주에 비해 3,500명 감소했고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 수는 182만 9,000명으로 직전주보다 1만 4,000명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나 3개월 중에 가장 낮은 수치로 발표됐습니다. 나 이렇게 아무래도 연준에서 지금 무게추, 중요도를 인플레이션에서 노동시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 노동지표가 어떻게 나올까 가장 관심이 집중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에 빅컷을 단행하면서 노동시장의 냉각조짐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표시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보는 거 이외에 더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 지표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좀 크게 줄었습니다. 4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나 5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더 건강하다. 이 고용시장 침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건강도를 고려해봤을 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도 될 것이다 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단행된 빅컷과 함께 이 고용시장의 탄탄함까지 더해지면서 증시 전반적인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주택판매지표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주택판매지표 확인을 해보면 지금 8월 주택판매지표가 386만 건으로 전주 대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400만 이하라는 점이 아직은 크게 안도할 점은 아니다라고 이 수치상으로는 확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단행된 금리 인하, 모기지 금리 인하로 이어지면서 재고 증가세가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주택 판매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보여진 지표보다
이 전망이 더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용시장도 탄탄하고 이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흐름이 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힘을 좀 불어일으켜줬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표는 어찌 보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켜줬는데 이 소매 판매 지표뿐만 아니라 이 제조업 지수에서는 조금 긴장할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조업 지수의 신규 주문 건수가 좀 감소를 한 건데요.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제조업 시장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물론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단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지만 제조업 시장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 제조업 시장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그래도 긴장감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사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제조업 지수 전반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가야 한다라는 입장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 시장이 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로 어느 정도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페덱스의 실적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페덱스는 제조업의 성장 지표로 불리기도 하고 세계 경제의 이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알림추가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더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공개가 된 장 마감 이후의 페덱스 실적을 보면 이 페덱스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하락을 했고 이 컨센서스 대비에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 매출과 주당 이익의 이 손실을 좀 극복해보겠다라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수요단에서 수요 감소폭이 너무나 강력했던 탓에 이렇게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또 한 번 감소했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이끌어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조업 지수가 좀 좋지 않게 나왔다는 점은 이 물가 상승의 탄력도, 이 물가 상승의 압력까지 함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그것도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매출액을 공개한 이후에 장 마감 이후 페덱스의 흐름이 좀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9%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페덱스가 올 한 해 동안 한 20%가량의 주가 상승폭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좀 건강한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최근에 수요가 좋지 않다, 제조업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주가까지 흘러내리니까 제조업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할지 조금은 긴장하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자동차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조금은 긴장해야 한다, 수요 둔화가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럽연합 안에서 이 8월 신차 판매 대수가 크게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감소한 수준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 협회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8월 신차 등록 대수가 64만 3,637대로 전년 동월 대비 18.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역별로는 독일이 68.8%, 프랑스는 33.1% 급감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중단 영향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종별로는 전기차 판매량이 43.9%가량 감소하며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휘발유와 디젤차의 비중도 크게 줄어든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만 점유율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었던 영향이 또 한 번 이렇게 신차 판매량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차 판매량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그 안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가 또 한 번 확인이 된 건데요. 전반적인 비중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차 시장이 조금은 위축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공개가 된 겁니다. 사실 감소폭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전년 대비 20%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고 전기차 판매량은 40% 넘는 하락폭이어서 좀 우려감을 가득 증폭시킨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유럽연합에서 전해진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소식뿐만 아니라 벤츠 측에서 전해진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에 BMW에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8%대에서 6%대로 내려잡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판매가 부진하니까 이렇게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려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간밤에 벤츠 역시나 11%대였던 영업이익 전망치를 7.5에서 8.5%로 내려잡았습니다. 중국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점, 중국 시장 안에서 전기차가 경쟁력을 좀 잃고 있다는 점에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핵심 영업에 대한 전망치를 내려잡은 겁니다. 이전에 BMW가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을 때 거의 10% 가까운 낙폭을 보인 적이 있어서 벤츠의 이번 발표로 인해서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됐습니다. 수요 둔화를 계속해서 좀 주목하셔야 되고 이러한 흐름이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하는데 사실 간밤에 테슬라를 필두로 이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 좀 탄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금리 인하 효과가 조금 더 강력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자동차를 바꾸고 싶어도 금리 때문에 못 바꾼다, 이자 때문에 못 바꾼다라는 의견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 뭐 구매를 원하는 사람의 62%가 이 금리 때문에, 이자 때문에 수요를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동차론까지 내려가게 되자 지금 아마 이 수요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전망 때문에 간밤에 자동차주들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사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지금 T&E에서도 유럽 연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 세계에서 전기차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의외의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에서 저가 모델을 출시할 거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전기차가 부진하고 있던 흐름을 이 저가 모델이 조금은 상쇄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전망치는 최근에 부진했던 흐름과 다르게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20%에서 24%가량 1년 내에 유럽 전기차가 다시금 도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가 모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자동차 업계가 최근에 겪고 있던 전기차 수요 부진, 특히나 이 중국산 전기차 발에서 잃고 있던 경쟁력을 다시금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머스크의 X가 브라질에서 또 한 번 강력한 벌금형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X에 대한 접속 차단을 명령한 상황이었는데 X가 접속 차단을 피해서 우회할 수 있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법원으로부터 접속 차단 명령을 받았던 X가 사용자들의 중계 서버를 이용해 우회 접속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X가 지속적 불법적으로 사법부의 명령에 반항하고 있다며 12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X의 운영정지, 벌금 부과, 스타링크 계좌 동결 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미 X와 브라질 간의 논쟁은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 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부분을 계정을 차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상황이었는데 이때부터 이미 X는 그렇게 차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반항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X의 브라질 사용을 좀 막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간밤에 X가 우회 계좌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이용자 들의 보도가 나오면서 무려 12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사실 최근에 이 X뿐만 아니라 플랫폼들의 이 책임감에 대한 의무감이 계속해서 부과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브라질에서 먼저 강력하게 X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견을 좀 내놓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X는 이 책임감을 잘 갖지 않는 기업으로 가장 많이 먼저 떠오르는 기업인데요. 지난달 상황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면 지난 6월에 이 경고 메시지만 붙이면 성인 컨텐츠도 유포할 수 있다라는 허용을 한 상황이었고 7월에는 심지어 머스크가 직접 자신의 계정에 이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차단도 안 하고 이 보호도 안 하고 직접 유포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플랫폼 내에서 유출되는 나쁜 컨텐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서 이러한 X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의 제재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브라질에서 이를 먼저 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이 텔레그램의 CEO 두로프가 이 프랑스에서 제재를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머스크도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플랫폼 시장 안에서 어떠한 책임감을 가진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가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국제 유가가 1% 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B컵 인하 단행 이후에 이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유가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는데 중동 지역 안에서 이 전쟁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특히나 전쟁이 레바논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중동 긴장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내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원유 비축량이 160만 배럴로 감소한 상황이다라는 상황까지 수요 감소까지 공급 감소까지 전해진 상황이어서 유가가 좀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간밤에 비트코인이 크게 움직였죠. 비컷의 영향, 금리 인하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중에 6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4.56%의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값 역시나 0.61%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